평생 피곤해 무량 고핍신 간음묘지력 능구세강곤이라 나 무중생이 곤경과 재앙을 만나 한량 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343일 조상 천도법회와 법화살림법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343일 조상 천도법회를 진행해 오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큰스님의 원력으로 조계사 8각 10층 석탑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탑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제방에 계시는 원로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살림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탑불사와 관련하여 법회관 공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법화경이 불탑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중심 사상은 부처님이 설한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 오직 일불성의 가르침만이 있음을 밝혀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불승을 자각하는 실천수행으로 불탑 조성과 불탑 예배와 공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사리탑 불사를 하면서 불탑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화경 공부를 하게 되어 그 공덕이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개쳐있는 펼쳐있는 신앙은 바로 간음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공을 할 때나 시식을 할 때나 모든 의식 속에 천수경을 간음경이나 같은 천수경을 다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나 모든 의식 속에 심령하고 대단한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음신앙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불교 기도 수행의 토대가 되고 핵심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화경 28법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독성하고 있는 품이 바로 관세음보살 봉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음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이제부터 간음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개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간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간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나 가름보살은 글자 그대로 세간의 소리, 즉 중생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보고 듣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간세음보살의 이름의 연유를 대해서 고통받는 중생이 일심으로 간세음보살만 부르면은 간세음보살이 그 괴로워하는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케 하기 때문에 간세음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첫 번째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호 두 번째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태풍이 이러 그들의 배가 나찰기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차른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다섯 번째는 호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기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며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고랑을 손에 채워지고 몸이 묶었을지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부러져 곧 벗어나리라. 일곱 번째, 만일 또 삼천대천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속을 안상인이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 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을 두려움을 없애주느니 그때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이 무사히 벗어나리라. 해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간세음보살 한다면 곧 그 난을 벗어나리라. 무진이야 간세음보살의 실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나 무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간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염하면 무사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심이 없는 사람은 경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간경은 마음으로 접근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신심의 경전입니다. 또 간음경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란 원래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있으면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유지됩니다. 신심의 반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고 있을 때는 편안하고 믿음이 안정되지만은 마음이 안정되지만은 믿지 않고 의심할 때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불안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입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첫 번째로 불자절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불법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부처님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신이돈 공동모여 장야일체 재생근이라 했습니다. 즉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며 길이 모든 성근을 영원히 키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일으켜야 진리에 들어갈 수 있고 공덕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성근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